야채 크림 수프는 보통 우리가 시중에 크림 수프는 밀가루를 버터에 볶아서 그렇게 크림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건강 크림 수프를 만들 텐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색깔이 오색 찬란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때요? 아주 그냥 시각이 그냥 아주 너무 좋죠. 이렇게 그린에다가 고구마, 그 다음에 브로콜리, 호박, 감자, 양파. 근데 요거는 수프에는 안 들어가요. 네네. 자, 요거 뭐 같아요? 예, 토란. 제가 요리책에 토란은 안 들어갔어요. 근데 가게를 갔는데 토란이 너무너무 요즘 토란철인가 봐요. 싱싱해서 제가 토란을 좀 사왔어요. 그래서 토란을 좀 듬뿍 넣었더니 어우,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우리 부엌에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 집사님들 다섯 분이 계셨는데 드시면서 합격했어요.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이 토란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국을 끓이잖아요. 주로 된장국을 끓이는 국을 끓이는데 이 수프에도 너무너무 어울려요. 아주. 그래서 토란 한 두세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호박 한 4분의 1쪽, 그 다음에 감자, 당근, 샐러리, 고구마, 브로콜리. 좋은 건 다 들어가요. 그죠? 자, 이것을 다 제가 컵으로 계량을 했어요. 이렇게 시간 전략상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끓여왔는데요. 열이 안 돼요? 네. 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자, 이것을 다 깍둑 썰기 하세요. 작은 깍둑 썰기 해서. 근데 이제, 그리고 이렇게 고구마도 이렇게 결이 좋은 거는 껍질을 안 벗겨도 돼요. 그냥 껍질째 깍둑 썰기 하시고, 이 감자도 껍질째 그냥 작은 깍둑 썰기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열달 동안에 제가 한번 썰어 볼까요? 그러면. 네. 자, 이거 좀 채우시고. 자, 제가 깍둑 썰기 할게요. 자, 이렇게 모든 야채는 이렇게 깍둑 썰기 하면 돼요. 감자도 어떻게 해요? 그냥 껍질째 이렇게 해서. 감자도 이렇게 작은 깍둑 썰기하고, 토란도 깍둑 썰기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도 껍질째, 그죠? 이렇게 껍질째. 그리고 여기는 다른 어떤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금으로 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감자도 껍질째 이렇게 썰고, 자, 어니언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뭐가 열이 안 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케이. 어니언도 이렇게. 그 자석으로 되는 거라서. 어니언도 이렇게 하고, 당근. 당근도 이렇게 작은 깍둑 썰기 하고. 샐러리. 샐러리 이래 들어가고, 단호박. 껍질째요? 네, 당근, 이거 단호박도 껍질째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단호박은 빨리 익기 때문에 단호박은 이 모든 단호박보다도 이 당근, 이런 고구마, 샐러리 이런 거 먼저 끓이시다가 마지막에 단호박 넣고는 한 5분 정도 끓이고, 브로콜리는 먼저 넣으면 다 이게
풀어지고 색깔도 완전히 이렇게 안 이뻐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따로 데쳐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되는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우리 믹서기 아까 그 쓰던 거 있었죠. 네. 네.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오케이. 캐슈넛을 이렇게 한 컵을 넣고 물을 한 컵 넣고 이렇게 아이고. 또 보이가 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막 마지막에 끓을 때 이 캐슈넛을 넣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브로콜리를 넣고는 이제 소금으로 간하면 돼요. 근데 이 캐슈넛을 갈아는 걸 넣고 끓이면 맛이 고소한 맛이 없어져요. 캐슈넛을 넣고는 바로 불을 꺼버리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븐이 이 팬이 조금 열이 좀 늦어서 요거는 그냥 스킵하기도 하고요. 자, 오케이. 요거 다 치워야 되겠어요.